선생님이 하셨는데 울면 어떡해? 네? 선생님이 제일 우는 거 싫어하세요. 오, 가장. 깁스 수준으로. 아니에요. 아니 이거 간단히 하는 거예요. 아 간단히 하는 거예요? 예. 선생님 또 남았잖아. 네? 아니에요. 또 남았잖아. 무릎 써야 되잖아. 아 무릎 해야지. 무릎 해야지. 아 그리고 튼튼하게 해야 좀 안 다치고. 아 그러네. 예방. 예방. 오늘 소원 있습니다. 어디 있다? 수야. 어? 큰 가방이야. 그건 뭐예요? 아 와크. 저 머리띠를 한번 빼고. 아까 뒤에 거예요? 아 오늘 머리띠 안 해요? 너무 조선시대 같을까요? 싹 넘겨서 미용실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뭐 올라가면 가나요? 미용실? 올라가서 한번 트라이를 해봐야겠다. 무슨 말인지 알겠네. 그 아닌가? 고전적이네 아주. 그래요? 응. 봐도 돼요? 응. 볼게요. 아 머리띠 한 개 좀 눈에 익어서 괜찮아요. 네, 맞아요. 어 좋아요 좋아요. 알겠어요. 비슷한 것 같아요. 이리 뭘 보고 입을 벌리고 있네. 다 입 벌리고 있어요. 맡아보니까 어땠어요? 너? 몰라요. 아 잊지 못해요. 아 잊지 못해? 대형모드 나왔잖아. 그거 해가지고 진짜 못생기게 나왔잖아. 그렇게 못생겼으면 얘기해줬어요. 뭐라고 얘기해요? 못생겼어 너. 이거 좀 봐봐. 머리를 할 때가 됐어요. 어. 프로필 전에 하려고 아침닭 커플 안 했어요. 자 이제 보세요. 시합하는 시작을 아우 그 전에 승리 대장과 3, 2, 바로 가자 팀포
보니까는 뭔가 이제 외국인들이랑도 하고 이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이게 경험이다 싶어서 상대 팀에게 배우려고 더 뭐 적극적으로 뭘 했던 것 같고 미스도 많았는데 그래도 저희 팀원들이 이제 같이 있어준 덕분에 이 경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. 대표팀 다시 들어가잖아요. 내일이요. 바로 들어가잖아. 바로. 잘 다녀와요 또. 3, 2, 끝났다. 끝났잖아요. 네. 소감 한마디 해줘. 아, 제가 너무 지금 몸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복귀전? 데뷔전 여기서 새로운 팀에서 했는데 너무 아쉬워요. 뭔가 첫 인상을 좋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얼른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다음에 꼭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. 당연하죠. 기대할게요. 정규 시즌. 이 박진 작업을 마감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. 대장 낫지 못했다. 아니야. 아니야. 너무 힘들었어요. 아, 뭐라고 해야 되지? 여름에 박진 작업을 이제 뛴 지가 좀 오래됐단 말이에요. 맞네. 오랜만에 박진 작업 했구나. 다섯 경기를 이제 막 일주일 안에 거의 다섯 경기를 했잖아요. 이렇게 뛰어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뭔가 컨디션적으로 내 관리도 잘 못한 것 같고 그냥 다 못한 것 밖에 생각이 안 나요. 잘 이끌지 못했는데 애들이 다 해줘가지고 마지막에 다행히 이겨서 1승만 하고 가네요. 아 너무 힘들었다. 끝났어. 끝났다. 아이고. 아이고. 박진 작업 끝났는데 소감 뭐 한마디 해줘요. 나 소감 말아도 될 것 같아요. 아, 내가 너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. 아, 근데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인 것 같아. 자꾸 안 된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. 한마디 해줘요 언니한테. 그럼 저는 지금 배송팀이 소리 지르면 죽어야 돼. 너무 미안했어.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 다. 다 짜증나요 막.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. 알겠어. 고생했어.
승자컵이요? 열심히 했는데 부상자까지 나와가지고 좀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아요. 뭐가 좀 잘 됐고 안 됐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요? 경기는 약간 제가 너무 급한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마음을 놓고 하려고 해서 그래도 공격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잘 풀린 것 같아요. 제가 윗선 수비나 아래 수비를 다 해야 되는데 아직 몸도 그렇고 다 부족한 것 같아요. 수고했어. 고생했어. 수고했습니다. 내 명치 끝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. 되게 많은 걸 얻은 것 같습니다. 그 뭐라 해야 되지? 너무 과분한 기회를 받았고 살죠. 아 이거 올라가? 아 다른 사람이. 과분한 기회를 받은 거에 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쉬움도 되게 많으면서 이번 경기를 통해가지고 저 스스로도 느낀 단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거를 보완하면서 시즌 전에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오케이. 고생했어. 아닙니다. 감사해요. 아, 저 명치. 또 만나. 감사해요. 또 언제 만나요? 우리 프로필 촬영할 때. 오, 금방 만나네요. 금방 만나. 보고 싶을 거예요. 그래서 집이 우리만 한마디만 해주고 가. 아, 박신장도 소감 한마디 해주고. 계속 기다렸구나. 좀 반성도 많이 해야 돼. 경기고 느낀 것도 많고 부상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시즌 때 좀 더 단단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렇게 응원해준 팬분들 여러분도 너무 감사합니다. 갔네 갑자기? 아까 많았어요? 분명 아까 많았는데 응원을 많이 했지만 하여튼 팬 여러분들 청주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안녕.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프로필 촬영 때 오니? 프로필 촬영 때 봐요.